모세가 깨끗이 순종했을까요? 아니 밀당이 좀 있었죠. 고집 조금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모세의 뒤끝 있는 사람이고 아. 시작할 때부터 밀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80세에 불러서 짜증 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한 잘 나갈 때 왕자 때 부르지 아. 이게 살인자고 도피자고 아, 목동이고 예, 앞으로 인생에 꿈이 없는 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걸쳐가지고 여섯 번의 밀당이 있어요.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그래서 밀당 끝에 정말로 하나님은 더 끈질기셨어. 그래서 모세를 쓰신 거죠. 소명 때부터 밀당했었고 아.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3장 25절인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건너가면 안 될까요?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마해라. 아, 고집이 고마해라. 3장 26절에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되게 단호하시네.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와, 단호하셨어. 네, 끝까지 소명도 밀당하더니 사명도 밀당. 끝까지 네, 깨끗이 순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왜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을까? 네, 성경에는요 세 본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의 불신앙. 바위 치는 사건 나오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건. 네. 그거는 모세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하면서 모세의 불신앙이 가나안 땅 입성을 막았어요. 그게 민수기 해석.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지도자의 공동 책임성. 내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도자만 너만 들어가냐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해석은 공동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출애굽기 3장의 소명 사건 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사명 준 게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였어요. 그래요? 백성만 들여보내고 거기까지였어요. 그 부분을 많이 놓쳐요. 3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냐면 처음부터 거기까지였어요. 아, 진짜요? 거기까지. 궁금하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쓰셨을까? 그거 좀 보내면 안 되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지목사님도 강조하셨고 목사님도 강조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는 못 건너가게 해요. 말씀만 건너가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미션은 끝났어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는 여호수아의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모세가 뭐 할까요? 참견하겠죠. 야, 네가 날 그렇게 왜 무시할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모세의 권위는 날로 떨어지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접으신 거예요. 빅피처.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빅피처. 작가가 흔들리면 작품도 무너집니다. 맞아. 베스트셀러 작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밝혀지면 맞아요. 그 책은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최고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한순간에 데려가셨어요. 사람은 사라지고 책은 남겼어요. 말씀만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가 욕심으로 쫄라가지고 돌아갔다면 모세 인생은 많이 났습니다. 모세는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울면서 붙잡으신 거죠. 멋진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이 큰 그림이 있다, 정말 있으셨어요.